그날 오후. 메인 넘어갑니다. 도와줘요, 돈 스파이크. 유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날이 더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돈 스파이크. 네, 아 오늘 정말 네 진짜 반짝반짝 정말 해가 떴어요. 순 살코기까지 더 넣어서 만든 치즈도 그리고 심지어 얼리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잘하셨어. 저희가 했던 방식 그대로 데워만 드시면. 사실 그는 3년 전부터 홈쇼핑에서 자신의 고기 가공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미 갈비탕을 비롯해 본인이 개발한 스테이크와 돈가스 그리고 불고기까지 선보이며 전국의 손님들과 만나고 있는 건데요. 한때 방송을 휩쓴 먹방의 요정답게 제품에 대한 설명 대신 그저 먹기만 해도 완판이라는데요. 홈쇼핑에서 1시간에 판매하는 고기의 양만 무려 20톤이랍니다. 평일 저녁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판매를 목표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4,500세트가 목표였는데 당연히 그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효율 네, 점수랑 똑같거든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넘었어요. 저희가 사실 밀리언셀러라고 하는데 아마 더 이제 집계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167만 팩이거든요. 밀리언셀러 갑부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갑보. 홈쇼핑 촬영하며 양껏 먹은 줄 알았더니 아직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운동복. 한참 냉장고를 살피던 갑보가 꺼내든 이것. 자세히 보니 갑보의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 둘 꺼내다 보니 금세 식탁을 가득 채운 제품들. 모두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갑부의 고기 음식들이랍니다. 샘플 받은 것들도 있고 제가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이 제품들은 직접 홈쇼핑으로 주문한 것들.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고기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오늘의 평가 대상은 바로 치즈 돈가스입니다. 테스트해서 맛을 볼게요. 에어프라이기다가 넣고 포장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1차 테스트를 통과한 돈가스는 맛을 보기 위한 2차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에어프라이어기 되게 귀여운 거 쓰시네요. 귀여운 사람이에요. 안내문에 있는 대로 만들고 나면 이제 맛을 볼 차례입니다. 과연 오늘 이 치즈 돈가스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 튀김옷이 끝까지 다 잘 붙어있는지 끝머리를 잘라도 끝까지 빈공간 없이 살이 딱 붙어있고 고기와 튀김옷의 상태도 합격이라네요. 아기들 줄 때는 이만하게 잘라서 주거든요. 이렇게 잘라져 있어도 튀김옷과 고기가 붙어있는 네, 이 상태를 저희끼리 말로는 지져 있다고 해야 하는데 끝까지 옷을 벗지 않는다고. 그래야지 고기 따로 튀김옷 따로 먹으면 기분이 아프거든요. 마지막 최종 관문을 남겨둔 상황. 아직도 아삭아삭 소리가. 식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삭한 식감과 늘어진 치즈가 생명인 치즈 돈가스. 입만 하면 통과랍니다. 보완했을 만한 점 없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판매를 하고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하,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